지난 4월 영주시 장수면에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뛰어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을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52살 황영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. 황 씨는 구조 당시 오른팔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정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